단풍이 붉게 물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한 주일 동안 우리 삼육대학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영과 육의 건강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는 한 주일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44살 먹었는데 당뇨를 벌써 20년 동안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당뇨로 고생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는 틀림없이 유전적인 당뇨병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유전자로 만들어졌으니 뭐 불치병이라고 하는 희병, 괜히 노력하느라 힘만 빠지지 운명인 걸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포기하고 되는 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인슐린을 맞아도 공복혈당이 500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장이 망가져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망막혈증이 합병증으로 찾아와서 안개 낀 것처럼 잘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로 이런 운명적인 당뇨병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전화로 무슨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 한번 찾아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떻게 물려받은 유전자일지라도 스위치를 끌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얼마든지 후성 유전학적이라고 하는 과학으로 그 물려받은 운명을 자를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주사를 끊고서도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것을 봤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혈압도 약을 끊고 조절이 됐고 신장 쪽에 통증도 없어지고 안개도 싹 거쳐져서 시력까지 회복됐다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타고난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참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타고나기를 여자보다도 숫기 없는 성격으로 태어났어요. 제 성격이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뭐 타고난 건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좀 바꿀 수 없을까?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려받은 유전자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 내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지라도 그 스위치 내 당대에 꺼버리면서 내 후대에는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후성 유전학적인 중시조가 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부모의 심혈관계 건강과 자녀들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시기 예측이라고 하는 논문이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2020년 11월자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3인 가족 5,9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자그마치 46년간 긴 세월 동안 추적하면서 찾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처음에 이런 설문지를 받았어요. 금연을 하십니까?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십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십니까?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적정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고지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활 습관과 관계된 질문을 일곱 가지를 했고, 혈관 건강 수준을 이 일곱 가지 질문 중에서 다섯 개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좋음이라고 그룹을 나눴고, 세 개 내지 네 개는 보통, 뭐 하나도 없든지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혈관 건강이 나쁘다라고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이상 혈관에 좋은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27년 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도 없든지 두 개 정도 예스라고 한 사람들은 혈관 건강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18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일찍부터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건강이 나쁜 것과 그것이 유전자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는지,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다음 키가 두 번째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카투샤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대충 평균을 내도 벌써 외모나 키가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적인 차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랑 똑같은 키를 가지고 살던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사는 군인이에요. 그러나 한 20cm 정도가 평균이 키가 작아요. 분명히 조상의 유전자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태어난 이후에 물려받은 유전자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 생활 습관에 의해서 물려받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전학, 바로 후성 유전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차이 못지않게 후성 유전학적인 차이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논문의 결론을 보니까 어머니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아들과 딸들은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생존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조사한 것을 보니까 어머니가 심혈관계 건강 생활 습관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태어난 딸들도 오랫동안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활 습관이 아주 좋았을 때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제 어머니가 생활 습관이 중간 정도 좋았을 때 거기서 태어난 어머니의 딸들은 생존율이 좀 떨어집니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보다 조금 더 평균 남자의 수명이 짧으니까 낮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머니가 나빴을 때 그 아들과 딸들도 현저하게 유전자적으로 물려받은 영향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주 전통적인
유전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걸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치아가 안 좋고 뼈가 약하다, 그 딸도 거의 대부분 나이 들어서 똑같이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학을 생각을 하면은 운명론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찌하겠느냐, 체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물론 내가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도 그 유전학이 분명히 전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3,4대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믿으면서 내 당대에라도 이 습관을 바꿔보자. 그러면 아무리 감경화증이 잘 발생될 수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 감경화증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2세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물려받은 유전자는 있지만 스위치 꺼진 그 후성 유전학적인 유전자가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3,4대까지는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당대에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주는 손으로 나쁜 유전자 스위치 꺼주고 좋은 유전자 스위치를 켜줄 때에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1,000대까지 그 은혜가 내려간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저널 2011년 6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라이프스타일,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 행동, 스트레스, 신체 활동, 직업 습관, 흡연, 음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비록 물려받은 유전자 할지라도 유전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고 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및 생활 양식 요인이 여기 어떻게 물려받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을까? 스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물려받은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까지 후성 유전학적으로 발견된 메커니즘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A 메틸화.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DNA 유방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있는 물질, 메틸기라고 하는 물질을 음식을 먹으면서 달라붙게 해주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방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모든 조상이 유방암으로 죽었어도 자기는 유방암으로 안 죽을 수 있도록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발견한 것은 히스톤 아세틸화. 이 세포 유전자 속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마치 실타래처럼 생긴 단백질이 있는데 당대에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그 히스톤 단백질에 잘못된 유전자가 있는 부분의 실타래를 돌돌돌돌 말아버리면서 분명히 그 유전자 물려받았지만은 물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miRNA 발현. 세포 핵에서 DNA 유전자가 그냥 돌돌돌 말려 있으면 괜찮은데
결국은 아빠 엄마처럼 똑같이 술을 마셨더니 간경화증 유전자가 결국은 그 실타래에서 풀어져 버렸어요. 벌써 간경화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켜졌을지라도 뒤늦게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에 와서 아, 그게 잘못된 생활습관이었구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 생활습관을 바꿨을 때에 스위치 켜진 그 DNA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랬는데, 몇 달은 잘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동창회 가서 또 마셨어요. 말기 간경화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처절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 세포 핵 속에 있는 DNA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복사가 되어 RNA가 되어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이게 리보솜에서 해성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암호대로 어떤 아미노산은 어떤 아미노산을 순서대로만 붙여놓으면 간경화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마지막 세 번째 발견한 메커니즘은 뒤늦게 설계도가 작전 공사 현장까지 나갔는데도 그거 번역해 주지 말아라, 해석해 주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유전자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현대과학은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물려받았어도 후성, 태어난 이후에 그 물려받은 유전자의 스위치에 어떤 변화가 오게 할 수 있다,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유전학, 후성유전학이라 번역을 하기도 했고 후생유전학,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습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유전자 변할 수 있다. 자, 이제 엄마의 몸속에서 나온 난자와 아빠의 몸속에서 달려온 정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랑데뷰를 하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사정할 때 2억 마리 내지 5억 마리의 정자들이 날라온다 그럽니다. 수정 가능한 건강한 정자는 7천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정자 중에서 어떤 정자와 만나서 자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만날까? 제일 영리하고 제일 건강하고 똑똑한 정자를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기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힘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모든 경쟁을 다 물리치고 1등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제일 똑똑하고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1등으로 들어온 그 정자가 머리만 난자 속으로 집어넣어도 2등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1등짜리 정자 꼬리도 들어오기 전에 셔터를 내려요. 1등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 머리 핵 속에 있는 아빠의 DNA 유전자와 엄마의 난자 속에 있는 유전자가 뒤섞이면서 적당히 둘 닮은 2세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것이 유전자가 복사되면서 똑같은 것이 두 개, 또 똑같이 복사하면 네 개, 이렇게 한 30조 개 정도 분열이 되면 이런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그 세포 하나 속에 23쌍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쌍을 자세히 보면 염색 물감을 뿌리면 염색이 잘 되는 실이라 그래서 염색사라 그랬는데 두 가닥이 비비비비 꼬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중간에 어떤 물질들이 붙어 있는데 자기 멋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십토신 붙어 있으면 맞은편 이 실에는 구아닌이 꼭 와서 달라붙어 있고 아데닌이 오면 티민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영어의 알파벳과 같이 이것이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 있느냐 또 몇 번째 어디 위치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유전자 정보가 되는 것인데 남자로 만들지 여자로 만들지 검은 머리 만들지 노란 머리 만들지 모든 것이 여기에 정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그 나를 만들기 위한 설계에도 글씨를 가장 간단하게 아데닌은 A자로만 쓴다 할지라도 A4 용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수정란으로부터 모든 세포는 똑같은 것으로 다 복사가 됐으니까 머리카락 세포도 결국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을 것이고 손톱도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을 것인데 왜 유전자는 같은데 손톱과 머리카락은 이렇게 다를까? 분명히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손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있고 나머지는 꺼져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를 보니까 유방암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해하는 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후성 유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 물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특별히 십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달라붙는다는 것도 파악을 했고 탄소 세 개,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물질, 영양 물질입니다. 그걸 메틸기라고 부르는데 그 메틸기가 십토신에 달라붙으면은 유방암 유전자 물려받았는데 너는 스위치 꺼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죽을 때까지 유방암은 나타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 바꿔주면 내 2세에게도 꺼진 스위치 유전자가 물려지면서 자자 손손 유방암과는 관계없는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야 그러면 이미 한참 진행되던 여러 가지 암이나 불치병들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자, 미국에서 딘 오니시 박사님의 지도로 전립선 3기 말 환자가 치료되어서 전 세계 매스컴에 발표된 이야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 씨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is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존 맥클로는 아주 유복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married.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 집안입니다. In my family. My father died when 아버지는 45세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My grandfather died 할아버지는 48세. 큰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My father's only brother died when he was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그래서 존 맥클로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워하면서 자기 동생과 함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40은 넘게 살자. 이게 어렸을 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조금 더 살은 46세 하지만 기쁨도 때에.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I'm cured. 전립선 암이었는데 수술도 안 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바꿨어요. 이 음식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킬 수 있고 끌 수 있다라고 구성 유전학자들은 발표를 합니다. 딱 90일 정도를 바꿨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딘 오니시 박사 미국 대통령 자문의사였던 딘 오니시 박사의 지도대로 구성 유전학적인 치료를 한 거예요. 점검했다. 3개월 동안 전립선 암과 관계된 유전자 500개가 스위치의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후성 유전학자들은 유전학자들은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 am what I eat. 우리는 내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비록 물려받은 유전자일지라도 스위치 꺼버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스위치 한번 변화가 오도록 내가 살아주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은 자자손손 또 전달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는 끄고 좋은 유전자 스위치는 켜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무슨 농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에덴 농산, 기쁨의 농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에 제일 좋은 공기 주셨을 것 아닙니까? 제일 우리에게 좋은 음식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제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 먼 환경, 먼 생활 습관을 살다 보니 그런 데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던 이 유전자들의 변화가 오고 구부러지고 꺾여지고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려면 이제라도 이 유전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원래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닐까. 그래서 Back to Eden 이 여덟 가지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게 될 때에 뭐 그 많은 것 어떤 걸 끄고 어떤 걸 킬 수 있는지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알아서 켜지면 좋을 것은 켜질 것이고 꺼지면 좋을 것은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우리나라 국민 고혈압 사업단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정상 체중보다도 높으면서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 체중으로 체중을 조절해 주면 10kg 체중 감소할 때마다 위에 있는 최고 혈압이 5 내지
20mmH 정도씩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식이요법을 고기에서 채소로 바꿔주면 8 내지 14가 떨어지고, 소금을 6g 이하로 줄이면 2 내지 8이 떨어지고, 절주를 해도 2 내지 4가 떨어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면은 4 내지 9씩 떨어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만 했는데도 최고 혈압이 21에서 55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혈압이 140 이하 정도는 뭐 괜찮다고 봐주는데, 161에서 195까지 올라갔을지라도 다섯 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어도 괜찮은 정도 혈압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입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처럼 다섯 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고칠 때에, 웬만한 고혈압은 생활 습관을 고칠 때에 후성 유전학적으로 약 없이 얼마든지 혈압이 조절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동아전기 회장님이신 김광수 회장님이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 형제들부터 조카까지 제가 다 이 프로그램에 와서 만났는데, 그분들 표현대로 체중이 전부 다 0.1톤 이상씩 돼요. 다 100kg 이상입니다. 30대 조카까지 다 유전학적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그런데 그 고혈압에 협심증에 부정맥까지 가지고 온 이 회장님이 디톡스로 혈관에 쌓여있던 산화 콜레스테롤을 오토파지 원리로 뜯어서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먹어야 좋은지 식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과 여러 가지 백퇴된 생활 습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약을 먹어도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던 혈압이 끊고서도 조절이 되는 것을 봤고, 여기 부정맥은 배터리 다 받아야 된다고 날짜까지 받아놨는데도 지금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거 안 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물려받은 유전자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 유전자 스위치 중에서 나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스위치를 끄고, 치료하는 유전자는 스위치를 켜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유전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생활습관을 바꾸어서 이 유전자 스위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유전자를, 그 스위치를 과연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자, 여기 세포를 보면은요, 좀 더 가까이 살펴보자. 어디선가 그 세포가 분열할 일이 생기면 너 복사하고 분열해라 하고 신호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라스 유전자가 그 신호를 받고, 그리고 또 라스 단백질이 어떻게 활동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너 만들어라, 복사하라 라고 어디선가 온다고만 돼 있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자도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내 몸속에서 생산되는 백혈구가 500억 개 정도 평균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피 속에서 백혈구가 몇 개가 죽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몇 개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몇 개 만들어내라고 내가 신호를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아십니까? 남의 거 말고 자기 거. 내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알아야 몇 개 만들어내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을 텐데, 10개 빠졌는데 5개만 만들어내면 시간이 지나면 대머리가 될 거고,
10개 빠졌는데 15개 만들면 나중에는 털복숭이, 원숭이가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인생 내가 주관한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신호를 내리면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누구에게 이 복잡한 유전자 스위치 끄고 키는 것을 부탁하는 게 현명할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일 아스리온에 팔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 다섯이 아스리온 둘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일 아스리온 주고 참새 두 마리를 산다고 하면 두 아스리온을 주면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습니까? 네 마리를 살 수 있는데 다섯 마리를 받아왔으니까 한 마리는 뭡니까? 덤입니다. 참새 그 자체도 별 볼 일 없는데 덤으로 딸려온 것은 아예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 끄고 켜달라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내가 비록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유전자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 유전자 스위치 끌 것 끄고 킬 것 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놀랍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 메토드 2021년 3월 후에도 똑같이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세 가지 전략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에, 물려받았어도 히스톤 단백질에 그 잘못된 질병 유전자를 돌돌돌돌 말아버리면 평생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건강한 생활 습관대로 실천을 하면 세포 속에 몇 번째 염색체 실에 그 중에서도 어떤 구역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유전자가 다 모여 있는데 이것을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 감아놓으면 그것은 평생 내 후대까지 비만이나 고혈압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표된 논문의 사진을 봐도 꼭 실타래처럼 생긴 히스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돌돌돌 말려있는 유전자는 물려받았어도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 유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유전자에도 분명히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다 기록이 됩니다. 분명히 변화가 왔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자자손손 그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로 태어난 사람은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천대 만대 복사를 해도 그 밥에 그 밥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졌고 그 죄의 성향이 유전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건 유전이 됩니다. 아무리 몇천만 대 지나간 날지라도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습성의 유전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다 맡겨서 돌돌돌 감아버리시면 그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과 그 성향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그 실타래는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그게 또 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첫째 아담이 물려준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유전자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고혈압을 가진 것은 고혈압 가진 아버지 때문이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문이고 올라가면 결국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전학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어떤 유전자를 우리에게 물려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질병으로 죽는 것은 내가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에 걸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히스톤 단백질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성향들을 다 맡기시면 그분께서 기꺼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성격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그 질병에 여러 가지 유전자도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특별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식생활 습관이 후성 유전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에덴에서 가르쳐 주신 창세기 1장 28절 29절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만 먹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조건은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음식을 먹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히스톤 단백질에 다 돌돌돌 말아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나도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뒤늦게 36학교에 와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실타래에서 아버지처럼 여전히 나도 풀려 나온 그 유전자에 메틸기를 달라붙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그 유전자 스위치 발현됐을지라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담배를 폈고 기침을 한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영접하면서 그 켜진 스위치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버리면
나빠지다가도 그 유전자 수위 찍혀지고 그때부터 다시 그 질병과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듀크 대학의 랜디 지리틀 박사가 이 후성 유전학이 얼마나 놀라운지 발표한 2003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구아노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노란색 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쥐는 뚱뚱하고 어떤 쥐는 똑같은데 갈색 털에 날씬한 쥐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구아노 쥐예요. 그런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노란색 털과 또 뚱뚱한 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갈색 털에 날씬한 쥐는 여러 가지 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털과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쥐에게서 세포를 여러 개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핵만 뽑아냈고 암컷 쥐로부터 난자를 여러 개 채취해서 난자에서 핵을 다 뽑아버리고 요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요 세포 핵을 난자 속에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 대리모에게 착상을 시켰고 얘가 잘 분열해서 태어나면은 무슨 쥐가 태어날까요? 이게 복제 둘리향 만든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란색 털에 뚱뚱한 똑같은 쌍둥이 쥐들이 태어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이 듀크 대학에서는 좀 다른 걸 하나 했어요.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는데 이쪽 대리모에게는 라면을 먹게 했고 이쪽 대리모에게는 브로콜리를 먹게 했어요. 라면을 먹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쥐는 예상한 대로 노란색 털에 비만, 뚱뚱한 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전자가 결정됐는데 건강식을 한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쥐는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난 겁니다. 이때 이 해석을 두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유전자가 이미 결정됐는데 산모가 음식을 잘 먹으면 유전자가 없어지느냐. 그래서 갈색 털에 날씬한 이 쥐를 세포를 뜯어서 유전자를 다 읽어봤더니 아무리 식사를 바꿔도 비만 유전자 그대로 있었어요. 노란색 털 유전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식을 먹은 이 쥐에는 메틸기가 그 비만 유전자에 철커덕 달라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스위치가 꺼졌어요. 노란색이 안 나타나니까 갈색으로 나타난 것이고 비만 유전자에게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꺼졌습니다. 비만이 아니니까 날씬한 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까지 비록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 제가 이런 잘못된 생활습관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싹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지면서 나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삶을 절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에 간경화 유전자까지 딱 꺼지면서 복수 빠지고 황달 없어지고 놀랍게 치료되는 수많은 예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전은 그렇게 살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동창 만나가지고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괘씸해서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이 핵 속에서 그 잘못된 유전자 복사가 돼가지고 RNA로 저쪽 공사 현장까지 설계도가 다 나갔습니다. 리보솜에서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아미노산들이 달라붙기만 하면은 간경화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환자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후송유전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리보솜한테 전령을 보내서 번역해 주지 말아라, 해석해 주지 말아라, 암호 풀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마지막 작업 현장까지 나간 그 설계도를 알지라도 이 일하는 일꾼들이 설계도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벽돌을 쌓지 못하고 간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천사를 통해서 새 천사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은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마지막 중에 최후의 새 천사의 기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도 꺼버리시고 그 새 천사 기별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외치는가? 그리고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늦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모든 잘못된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실타래 보내주시옵소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평생 잘못 살아온 이 모든 잘못된 유전자 돌돌돌 말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잘못된 유전자 그냥 통째로 다 감아버리면서 우리를 그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재창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날아옵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바벨론의 정신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정신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의학의 치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받지만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 사람이 가진 모든 처방 치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라. 이제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어떤 요법을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이미 켜진 모든 질병 유전자 그분의 보혈의 손으로 다 스위치 끄게 해달라 기도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모든 질병의 흔적을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환자까지도 세 번째 천사가 날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사망할 자라고 이미 선고가 내렸어도 해석해 주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옆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던 그 회개한 강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도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늦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모든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 꺼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까지 거절을 하면은 결국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이지만,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떤 기별보다도 간절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의 마지막 호소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변화되어 보존된 상태로 그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